얘기가 있죠. 그 웹사이트에 그 내용을 잠시 올려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북미 지회에서 이 한 주간 동안 23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든 무슨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를 정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다 함께 그런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간 기도를 하시든 무슨 봉사를 하시든 어떠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시간 일주일 동안 가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주일 동안 섭리하시는지 그런 나눈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우리가 사무엘 뭐 상하 너무 열심히 요새 공부하죠. 성경 퀴즈도 이제 막 지나갔고요. 또 예언의 신도 거기 있는 내용을 많이 보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장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아말렉은 누구인가 우리의 아말렉은 누구인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그 이스라엘의 그 전투 또 그들과 이스라엘 간의 그 갈등은 참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골이 깊고 또 굉장히 끈질기게 쫓아오는 그러한 영어식 표현으로 쇼다운이었습니다. 대결 구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사랑을 만방에 전파하기로 작정하시고 세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사단 편에서는 아마 아말렉을 택하지 않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아말렉은 이스라엘 간의 그런 악연이라 그럴까요? 그러한 아주 좀 끈끈하다 그러면은 좀 너무 고상하고요. 좀 속된 표현으로 좀 징그럽다고 할까요? 계속 그렇게 만나는 것이 이제 아말렉과의 그러한 갈등 구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듯이 만약 사단도 하나의 민족을 택해서 그의 도구로 사용했다면 그것은 바로 아말렉 족속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이라는 말은요. 아말렉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말렉 하면은 골짜기 거주자 이런 뜻입니다. Dweller in a valley, 골짜기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 그래서 아마 그 골짜기에 거주하면서 갑자기 그 약탈도 하고요. 이렇게 뒤에 와서 이렇게 뒤쫓고 해야 나쁜 일도 하고 그런 족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말렉은 뭐 그 전에도 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는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그런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쁜 안 좋은 그런 조우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죠. 17장 8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다 아시죠? 그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가 이 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하는 대로 그 여호와 니시 아시죠? 모세가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하고 이기고 또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러한 전투 장면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양쪽에서 보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돌을 가져다가 그 아래에 놓는 그런 일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이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물리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대결은 대충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원수가 한번 지나갔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완전히 멸절하고 진멸하기 전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아말렉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얼마나 아말렉이 못된 일을 많이 했는지. 신명기 25장 17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를 피곤함을 타서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좀 강하게 표현해서 악랄하게 그렇게 했습니까? 비겁하게 뒤에서 그것도 약한 자를 그렇게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전에 아말렉이 어떻게 괴롭혔는지 잘 기억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게 할 때, 안식을 주실 때 이 아말렉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천하에 도말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뒤에 강조, 밑줄 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됩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그 사무엘상 15장에 한번 또 나옵니다. 아말렉에 대해서 다시 읽습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가시죠? 왜 이렇게 강하게 어린 소아나 뭐 짐승이나 다 진멸하라고 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다시 봅니다.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린아이들도 젖 먹는 아이라 할지라도 우양과 약대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사무엘 상에 보면은 사울 이야기가 이제 나오지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이 말씀을 따랐나요? 아니면 거절했나요? 안 따랐어요. 역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는 가득가득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전부터 부조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명령을 그들이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9절 보십시오.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9절. 사울과 백성이 악악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죠.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뭐 하찮은 것들은 오케이, 하나님도 말씀하셨고 다 죽이되 자기 생각에, 하나님 생각이 아니죠, 자기 생각에 좋은 것은 골라서 남겼습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었죠. 15절 보십니다. 이제 사무엘이 와서, 아니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 내 귀에 이 울리는 저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15절에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제사하려. 아주 이유가 그럴듯하고 근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자기를 포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에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 반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울은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었죠. 여기 보면은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니 내 하나님은 어디 간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완전히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무리 핑계가 좋고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시면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거기에 주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됩니다. 거기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상식과 자기의 지식을 첨가해서 자기 뜻대로 우를 범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 하신 것은 내 입이 열 개라도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니다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자와 뱀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선악과 금지된 그 실과를 따먹은 그 여인이 뭐라고 핑계를 댔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담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여자를.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은 마눌님 이야기 잘못 알아들으면은 며칠 굶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겠죠 아담이.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노 하신 것은 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실 때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그렇지만 그것은 그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되고 해가 되는 것은 부모는 가슴이 아프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노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아무리 불 갖고 장난하는 걸 좋아하더라도 잘못하면 뒤잖아요. 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안전한 것은 그 명령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은, 모든 명령은 약속으로 돌아오고요. 그 약속은 붙드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화해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22절 보십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이러한 배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수르의 죄와 같고 좀 어려운 말이죠. 사수르의 죄 그러니까 좀 이게 점쟁이를 얘기합니다. Witchcraft. 사수르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 풀어 얘기하면은 점장의 속임수만큼 나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구약시대 그 점장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고만한 고집, 교만한 고집,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 나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을 지불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이 아말렉을 대표하는 그 아각 왕 사울은 그 마음에 옛날에 그 이스라엘 구약 시대 당시에 유행했던 그러한 전리품을 원했던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왕도 사로잡고요. 자기가 좀 높아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러한 그 전리품들, 그 소양 같은 것을 이제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참 그냥 이때는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이 어디에서 또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사건은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요. 바로 에스더에서 또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에 있는 내용 아십니까? 우리 에스더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 우리 3장으로 가십니다. 에스더 3장. 에스더 3장 가시면 여기에 아각사람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사람, 아각의 후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누구는 꿇어 절하지 않았다고요?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였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만을 이렇게 높였는데 모르드게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내용이 좀 이렇게 문 앞에 서서 좀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날마다 권했다고 얘기해요. 왜 안 하느냐, 왜 거역하느냐, 왜 인사 안 하느냐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어느 지파에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 베냐민. 그림이 보이시죠? 아각 그 잔상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아각 아말렉으로 대표하는 이 죄에 대해서 결코 굴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꿇어 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가 타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하만이 모르드개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